나를 살리는 것이오. 네 놈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대역죄인을 잡으러 온 것이지. 사신으로 온 자에게 대역죄인 취급을 하다니. 사신이라. 조문을 위장해 고구려의 주요한 기밀을 빼돌려 한 자를 사신의 예로 대할 줄 알았느냐? 기밀이라니. 우리 후연 사신단에 무슨 기밀이 있단 말이오? 아니 이놈이 그래도... 네가 지은 죄는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니라. 내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오. 부장님! 박정범아! 부장님! 숨은 아직 붙어있어옵니다. 부상 때문에 잠시 혼절한 듯하옵니다. 반드시 살려내라. 반드시! 예폐야! 지금 당장 국내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예폐야! 가자! 예! 헌대 6개. 예, 대왕폐하. 전에는 여길 어찌 알고 왔는가? 예, 그것이 제... 6개! 폐하! 대왕폐하! 폐하! 연설사 대장이 최성우 사로잡아 궁궐석으로 이송 중이라 하옵니다. 계승은 짐이 직접 신문할 것이다. 6개. 예, 대왕폐하. 자세한 얘기는 국내성에서 듣겠다. 예, 대왕폐하. 가자. 계송이 가지고 있었던 기밀입니다. 후연 사신단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국경을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사신단이 계송을 버리고 갔다는 것이옵니다. 계송...